폼, 집을 화사하고 편안하게 해줄 올해의 컬러 궁금하시죠? 휴양지의 느낌을 살리는 인테리어, 트로피컬 스타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홈가드닝 어렵게 느껴진다면 주목!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가드닝 비법을 소개합니다. 세상 사는 고민과 지혜를 모아 모아! 기상캐스트들의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 저희 진짜 네. 오늘 완연한 봄이 스튜디오에서도 네. 느껴지네요. 네. 아, 와, 오늘 수연캐스터 옷이 정말 네. 봄이 느껴지는 봄꽃 같아요. 네, 코디네이터가 네. 아주 신경 많이 쓴 그러니까 항상 칙칙하다가 회사원이었는데 네. 오빠 됐어요 이제. 아니 오빠는 아니고 삼촌? 아저씨. 아니 진짜 이제 절기춘분도 지나고 네. 그야말로 완연한 봄이잖아요. 네. 봄 되면 집에서 막 이제 대청소도 하고 옷장 정리도 하고 할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인테리어에 관심 가는 분도 요즘 참 많더라고요. 오,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봄맞이 그 집안 인테리어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은 혹시 네. 집장만 하면은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일단 모던한 집이 좋아요. 깔끔하게. 되게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린다. 블랙 앤 화이트 앤 골드 딱 세 개. 골드는 뭐예요? 네, 골드까지 그리고 네. 큰 욕조, 스파된 욕조 하겠습니다. 모욕하게. 네. 나이도 있으시니까 네. 좀 네. 지져야죠. 뭐. 네, 반신욕 좀 하게요. 거기다 꽃잎 띄워놓고 목욕하시게요. 아니 그러진 않을 거예요. 거품. 거품 먹여. 아 그렇군요. 우리 승민 씨는 어때요? 저는 옛날부터 로망이 복층이었어요. 아, 여자들의 복층에 로망이에요. 복층에 대한 정도 되면 복층 괜찮아요? 아, 저 괜찮아요. 어, 그렇죠. 복층 괜찮고 네. 그리고 약간 베란다 같은 데는 네. 정원처럼 좀 꾸며놓고 싶어요. 식물 같은 걸로 가득. 드라마 많이 보셨네요. 복층된 베란다. 네네네. 아, 네. 유니 씨는요? 저는 집이 항상 이제 한번 딱 이사를 가면 네. 쉽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인테리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딱 버튼을 누르면 그날 그날 다른 거예요. 어떤 날은 캠핑장 느낌 나게. 네, 아 버튼 누르면 막 여운이 많나 봐요. 아니, 되게 아니, 철없는 발상 같잖아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은데요. 공감이 안 돼요. 돈이 좀 예, 네. 네, 돈을 뭐 잘 벌면 되니까요. 네.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예, 예. 돈도 많이 버셔서 예, 예. 인테리어 잘 꾸미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를 딱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수연 씨 같은 경우는 네.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색깔 그렇죠, 색깔 그렇죠.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요즘에 유행하는 컬러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떨까요? 이 세계 컬러 표준을 제시하는 미국의 색채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네. 바로 팬톤인데 지난해 말에 2016년에 올해의 색으로 컬러로 정한 게 있어요. 바로 로즈 쿼츠랑 그다음에 세레니티라고 정했습니다. 로즈 왜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색이에요? 로즈라고 하니까 뭐 그냥 뭐 빨간색이 같고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아. 자, 근데 보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네. 그냥 로즈 쿼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핑크 정도 그리고 세레니티는 뭐 하늘색 정도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보니까 둘 다 파스텔 톤인데 사실 여자분들 손톱 네일 컬러도 저렇게 배치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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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네. 로즈 쿼츠 이런 거는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저는 저희 이제 이불 색깔 로즈 쿼츠예요. 저도 약간 이제 빛바랜 이제 분홍색 같은 느낌 나는 네. 저희 집에. 그런 이불이 있거든요. 그게 로즈 쿼츠랑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집에 하나씩은 다들 있는.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주셨는데 딱 이런 색깔이네요. 같이 배치하니까 또 예쁘죠. 네, 잘 어울리네요. 이 로즈 쿼츠가 사실은 설득력이 있고 상냥한 톤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느낌을 줘요. 그리고 세레니티 같은 경우에는 파란 하늘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청명함, 그리고 침착함, 그리고 화창함, 고요함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기분 전환에 굉장히 좋고요. 휴식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웰빙을 선호하는 요즘 현대인들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불 네. 색깔로도 정말 완벽한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네요. 저는 정말 아무 색깔 뭐 상관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가져왔는데 이 색깔이었어요. 어머니가 저 주셔서 받아왔는데. 근데 남자가? 남자는 내가 매치가 안 돼가지고 아시잖아요 저 핑크 좋아하는 거 성 정체성 문제는 네. 아니시죠? 저 굉장히 여자 좋아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지금 살아가려고 굉장히 여자 좋아한다고 네, 말씀했습니다. 네, 네. 남자 좋아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보니까 네. 저는 색깔에도 그 성격이 있다라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쵸, 어떻게 색깔이 설득력이 있고 상냥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보니까 뭔지 알겠다. 그쵸? 네. 그리고 그 컬러 테라피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네. 색으로 그 마음을 치유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안 하면은 자기가
가는 모든 공간 중에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곳이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이 트렌드한 네. 컬러들로 뭐 쿠션이라든가 선반이라든가 네. 이렇게 좀 잘 꾸며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열대 지방의 스타일이죠. 트로피컬 스타일이라고 해서 네. 올해도 이제 인기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트로피컬 스타일. 네, 그러니까 집을 휴양지 느낌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낮에서 벽... 달아놓고 심심하면 좀 따먹고 가나. 그렇죠. 그래서 벽지 디자인은 네. 뭐 큰 나뭇잎 패턴이나 뭐 플라밍고 패턴으로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열대 식물 그림들을 액자로 해서 한쪽 벽면을 꾸며놓거나 네. 아니면 작게 작게 포인트로 쿠션이나 뭐 커튼 그리고 또 방석 이런 것들을 이제 열대식물 모양으로 해놓는 거예요. 아, 저 그거 많이 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신혼집 같은 데 네. 가보면은 큰 그 나뭇잎을 액자로 해놓는다든가 쿠션으로 이렇게 해놓는 특히 여름에 하면 진짜 시원하지 않을까. 죽부인 끌어 안고 자면 딱. 아유, 진짜 아저씨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DIY라고 셀프 인테리어. Do it yourself. 좀 아시네. 하지 마세요. 또 전에 우리 강제로 영어 교육 시켰잖아요. 안 되겠다. 다 같이.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셀프 인테리어에 도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이거든요. 많이 하죠. 네, 2016년 인테리어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인도어 가든입니다. 이국적인 선인장들로 집안을 꾸미거나 또 유리나 이 나무 소재로 된 화분에 초록 식물들을 심어서 집안과 또 화장실까지도 또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그린 계열의 인테리어 소품들을 활용해서 청량감 있게 집을 꾸미는 게 올해 인테리어 트렌드라고 합니다.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인테리어 트렌드가 인도어 가든이라든가 트로피컬 스타일 다 뭔가 자연을 그대로 집안으로 옮겨놓은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을 나게 하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테리어 고민이신 분들은 올봄 좀 싱그럽게 집안을 꾸미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그 홈 인테리어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홈 가드닝입니다. 홈 가드닝. 네, 홈 가드닝. 집에서 가드닝을 하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전문가를 또 모셨죠. 네, 보트플라워의 서희정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전문가를 모신 만큼 이 홈 가드닝에 대해서 꼬치꼬치 좀 질문을 한번 많이 해드릴 테니까 각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질문해주세요. 궁금하게 많은 남자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홈가드닝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요즘에 딱 추천할 만한 식물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봄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좀 향기가 났으면 좋은 그런 식물들 뭐 그런 식물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꽃을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많이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초록색 식물들도 좋고 그냥 쭉 이제 보시기에는 네, 그런 초록 잎사귀들 많은 식물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계세요. 그럼 종류를 굳이 얘기를 그렇죠. 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히아신스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자스민, 그다음에 데이지 같은 펜지 뭐 이런 꽃들 있는 식물도 있고요. 아니면 잎사귀를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야자, 테이블 야자 그런 테이블 것도 야자. 네, 산호수, 뭐 아이비 이런 식물들이 있어요. 아, 앞서 말씀하신 꽃들이 향기가 좀 많이 나는 것들이고 뒤에가 좀 푸릇푸릇한 네, 잎사귀만. 네네. 또 요즘은 알뿌리 식물이라고 해서 많이 키우더라고요. 네. 근데 네, 거기는 또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관리법이 따로 있는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뭐 감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고구마, 네. 양파. 네네. 맞는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네. 이렇게 알뿌리 같은 거를 네. 식물을 얘기하시면 다 이렇게 양파 비슷하다고 네. 많이들 네. 얘기하세요. 네. 근데 모양은 물론 그렇게 생기긴 했는데 향이 굉장히 좋아요. 히아신스 같은 것도 그렇고 히아신스가 네. 알뿌리 식물이었어요? 네, 히아신스도 있고 그다음에 무스카리,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그 프리지아. 그 프리지아도 알뿌리였어요. 네, 프리지아도 알뿌리. 저희는 사실 히아신스 같은 거는 그 결혼 준비할 때 네. 예비 신부들이 부케로 하고 싶어가지고. 히아신스는 뭐죠? 꽃이에요. 예쁜 꽃이에요. 알뿌리 식물이에요. 알뿌리 식물. 네. 아니, 알뿌리 식물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네, 색깔도 굉장히 다양해서 네. 뭐 진핑크부터 그다음에 뭐 하얀색, 보라색, 뭐 연핑크 뭐 이렇게 다. 많이 있어요, 색깔도. 관리법은 그러면 어떻게 있을까요? 관리법은 크게 이렇게 힘들진 않은데 네. 히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알뿌리 식물 중에서도 관리가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꽃이 지고 나면 그 다음 해에 또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좋아요. 네, 계속 놔두시고 화단이나 네. 어디 네. 화분에다 이렇게 네. 그대로 놔두시거나
뭐 그렇게 관리법을 정확히 많이 알지 않으셔도. 아, 좋다. 네. 자,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저 같은 초보자들, 홈가드닝 네. 초보자들을 위한 어떤 키우기 쉬운 잘 안 죽는 식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손님 중에요. 네. 근데 꽃 있는 거나 향기 네. 있는 식물들 저희들 추천해드리면 좋지만 네. 그것보다도 약간 우선 초보시니까 네. 잎사귀 있는 식물들 물에도 너무 많이 민감하지 않고 네, 그런 잎사귀 있는 그런 식물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아이비 많이 키우시고요. 아이비. 네. 아이비랑 뭐 고무나무 종류. 고무나무. 네네. 저 그거 키워요. 벵갈 고무나무나 뭐 이런 것들. 네. 쉽게 키울 수 있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저는 저의 벵갈 고무나무에 네. 이름도 지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뱅뱅이. 귀엽다. 아 실제로도 그렇게 이름 많이 지으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네, 요즘 반려동물도 아니고 반려식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또 이름도 지으신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 정말로 더 잘 자라고 뭐 그런다면서요? 네, 확실히 애정을 관심하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더 식물 잘 자라는 거 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홈가드닝 준비물이 많아서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장 기분이 되는 준비물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흙이 네. 주변에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그냥 솔직히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가서 물터에서 많이 퍼가시는 거 많이 본것 같기도 하고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아. 네,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실제로 보면 아파트 화단에서 흙을 네. 걷어다가 이렇게 심으신 분들 봤거든요. 네. 근데 얼른 가서 제가 말리고 싶은 게 흙 네. 속에 그 생각지 못한 그 벌레 알들이나 아. 조그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벌들 벌레들이 있어요. 네. 그럼 벌레들 집 안으로 들어오면 그 나중에 이렇게 집 안으로 네. 벌레들이 생기겠죠. 같이 키우는 네. 거죠, 식물하고 같이. 네. 그럼 따로 사야겠네요. 네, 그 시중에 꽃가게나 네. 뭐 근처 이렇게 마트 같은데나 뭐 이렇게 네. 여러 이렇게 파는 거 보시면은 네. 배양토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배양토. 저 옆에 있는 게 배양토 아니에요? 네, 네. 여기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흙을 따로 판매를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흙을 네. 준비하셔서 심으시는 네. 게 더 식물한테도 좋고 네. 우리 집안 그런 환경에도 좀 좋아요. 이 배양토에는 확실한 벌레 없는 거죠? 네네. 살균 처리도 다 되어 있고 해서. 네. 아니 그럼 배양토랑 또 다른 준비물은 뭐가 있을까요? 배양토 여기 모종삽이랑 네. 네, 꽃가위랑 뭐 이런 살충제 이런 것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되게 같아요. 삽이 네.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그냥 네. 플라스 이렇게 깎았는데. 네. 이거 뾰족해서 흙이 좀 잘 들어가게끔 화분에. 네. 배양토를 꼭 사야 된다는 점 네.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특별히 저희 실장님께서 시연을 홈가드닝 시연을 또 해주신다고 준비해 오셨어요. 네. 간단하게 네. 쉽게 해보실 수 있는 네. 그런 미니 정원 느낌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미니 정원. 미니 정원. 네. 와 지금 이제 시연 준비를 하셨는데 네. 오 진짜 많은 꽃들이 있네요. 네. 아니, 스튜디오가 화사해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올려놓기만 했는데 벌써부터 향기가 너무 좋은 향이 막 나고 있어요. 향이 진짜 여기까지 나요. 네, 그러니까요. 별로 안 멀어요. 여기서 말하면 좀 이해가 될 텐데요. 실장님 오늘 어떤 시연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화분 간단한 꽃화분 네. 후쿠시아라는 식물인데요. 네. 얘 먼저 한번 여기 화분에 넣는 거 기본적으로 한번 배워보는 맞다. 거. 우리 처음에 네, 살 때는 저렇게 사잖아요. 아, 네. 집에 가서 어떻게 옮길지. 저 근데 먼저 향기 좀 맡아보면 안 돼요? 되게 향이 좋은 것 같은데. 후쿠시아. 후쿠시아는 향이 없어서. 제 옆에. 네, 네. 아, 제가 향이 없대. 누구야, 아니, 좀 기다려봐요. 제 옆에 있는 애라도 아니, 지금 향이 굉장히 좋은 향이 네, 나는데 네. 뭔지 모르니까. 저 두 번째. 아, 그러시면 네. 아까 얘기하셨던 알뿔 식물 히아신스. 아, 히아신스. 네. 아, 여기 여기 진짜 말씀하신 네. 대로 양파 그 아, 주세요. 좀 향 좀 맡길게요, 제가. 그럼 한 번만 드릴게요. 네. 오. 진짜 좋다. 하나만 있어도 온 방 안에 전체 거실에도 그렇고 향이 가득하게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향수를 만든다고 해도 저 정말 천연의 그렇죠. 그 향이 네. 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꽃이 머리도 얼마나 펴 있는 거예요? 보통 그 꽃이 다 활짝 핀 만개에 대한 네. 상태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보시고요. 열흘 정도. 약간 시원한 곳에 두시면 네. 조금 더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아쉽겠다. 원래 꽃은 그래요. 그래서 더 아름답잖아요. 그러네. 그래도 내년에 알뿌리 식물은 내년에 또 다시 꽃을 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 그게 계속 또 다시 피나요? 네네. 자, 우리 빨리 시원 좀 보시죠. 네. 네.
그러면 먼저 이렇게 기본으로 여기 먼저 한번 심어보시겠어요? 아, 제가요? 네. 화분이 아니라 저기 보이는 거예요? 네, 네. 네, 이렇게 포트로 이렇게 농장에서 바로 이렇게 사오면 이렇게 이런 상태인데 여기를 네 밑에 뿌리를 많이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요. 네. 여기 살짝만 이렇게 빼면 그대로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넣으시면 되세요. 사연이 캐스터 네. 손이 약간 이렇게 좀 다부지지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또 한 다부지마입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화분도 됩니다. 새로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저런 화분이 이제. 네. 시중에 사이즈별로 많이 나와 있어요. 네. 크기별로. 그럼 크기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보통 식물에서 한 뭐 1.5배 정도 사이즈로 키우시면 안정하죠. 네. 식물보다 1.5배 큰 거? 큰 화분으로 그렇죠. 준비하시면 설마 작은 걸 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모양 때문에 그런 게 간지나시게.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지금 보니까 네. 저는 이걸 빼면 이 남은 흙은 어쩔까 싶었는데 모양이 딱 그 화분 모양을 있어서 깔끔하게 떨어져요. 네. 그 넣은 다음에 네. 이제 흙을 그 사이에 그 공간이 있거든요. 빈 네. 공간에 흙을 채워 주시면 되세요. 아, 근데 끝난 거예요? 네. 근데 흙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흙을 끝에까지 여기 끝부분까지 다 채우지 마시고요. 네. 한 1, 2cm 정도 밑으로 되게. 왜냐면 물을 주면 흙이 다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흙을 주변에서 한번 다 넣어 주시면 되세요. 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저런 거 사러 갈 때 어떤 게 건강한 건지 어떤 거 사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쵸. 꽃이 어떤 게 건강한 꽃인지 모르고 사면은 금방 죽을 수 있고 네. 그렇죠? 건강한 식물 고르는 방법 있을까요, 실장님? 건강한 식물 고르는 방법은 여기 이 후쿠시아만 봐도 이렇게 잎사귀가 많잖아요. 네. 속에 이렇게 곰팡이가 쓴 잎사귀나 아니면 누런 잎사귀도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꽃 마디마디가 이렇게 길게 웃자람이 없는 식물들을 고르시면 더 건강한 식물을 고르시죠. 아, 지금 최은희 캐스터 보니까 꾹꾹 누르는데 이렇게 눌러주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너무 세게는 마시고 살짝 눌러주시는데 네. 이런 막대기나 네.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가장자리를 약간 이렇게 좀 살짝 해주시면 흙이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네. 이 갈아서 하기가 좀 힘든데 이런 도구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정말 처음이거든요. 사실 저는 네. 분갈이를요. 근데 네. 쉬운 것 같아요. 네. 해보니까 그냥 네. 흙만 잘 넣어주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또 다른 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하나를 해보셨어.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미니 정원식으로 만들어보는데요. 나 저거 너무 하고 싶었어요. 조금. 그래서 약간 좀 넓은 화분으로 준비했어요. 왜냐면 미니 정원 분위기를 미니 정원 내기 느낌으로. 위해서. 그러면 미니 정원으로는 더 많은 꽃들을 다 심는 거예요, 같이? 네. 근데 물 주기가 네. 비슷한 식물들끼리 심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좀 높낮이나 네. 모양, 형태들이 틀린 식물들을 준비하시면 더 재밌게 연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꽃집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이름만 이름 알려주실까요? 네. 네. 여기 노란 거 이 꽃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봤어요. 달걀후라이 꽃. 계란 꽃. 네. 등산 갈 때 이렇게 산 올라갈 때 주변에 막 피는. 저게 민들레 아니에요? 무슨 꽃이에요? 아니, 이름 마가렛이라는 마가렛. 마가렛. 이름 귀엽다, 마가렛. 또. 그래서 마가렛이랑 그다음에 라넌큘러스. 이거 이쁘다. 라넌큘러스 네. 너무 좋아요.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네. 맞아요. 이게 딱 봤을 때 전 장미인 그러니까요. 줄 알았어요. 라넌큘러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데모루라는 데모루예요 그 이름이 네. 약간 코스모스처럼 위에는 네. 생겼어요 색이 또 선명해서 또 다른 꽃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야생화인데 풍접초라고 월장 가능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하늘한 꽃을 같이 또 심어주면 또 다른 분위기 연출할 수 지금 보니까 꽃이 종류도 다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른데 이게 어떻게 또 조화롭게 될지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기대가 돼요. 키도 제각각 다 틀리고 모양도 틀리기 때문에 네. 키 작은 아이들은 좀 앞쪽으로. 사람하고 똑같네요. 네. 사진 찍을 때처럼. 웨딩 촬영할 때랑 똑같네요. 키 작은 아이들을 앞쪽으로 놓으시고 네. 그다음에 키가 큰 아이들이나 하늘거리는 아이들은 좀 뒤쪽으로 배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네. 그래서 먼저 큰 화분에 이거를 바로 심는 것보다 약간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흙을 먼저 채워주세요. 네, 거름망을 깐 다음에 그 위에 배양토로 살짝 네. 높이를 맞춰주기 높이를 위해서 채워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먼저 앞에 이쪽 부분을 앞으로 할게요. 네. 여기 앞쪽에 있는 마가렛을 네. 먼저 심어주고 키가 작은 네. 마가렛은 네. 앞줄로 꽃이 앞쪽에 보이게? 네. 약간 이 방향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식물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쪽에 조금, 네, 조금 납작한 모양으로 앞쪽으로 약간 방향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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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갈 식물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 공간 같은 거 생각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앞을 바라보고 이렇게 자라면 그리고 나중에 또
크게 자랄 또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는 거를 공간을 생각하셔가지고 또 배치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라넌큘러스. 아, 제가 좋아하는 라넌큘러스. 옆에다가 이거는 뿌리를 다치지 않게 살짝만 빼주세요. 지금 이게 둘러싸고 있는 게 뿌리인 거죠?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 야생화 풍잡초 심어볼게요. 풍잡초. 네,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꽃 배열을 하는 과정에서는 배양토를 따로 추가하지 않고 그냥 그 화분에서 꺼내서 이렇게 그대로 꺼내서 놓고 배치만 하시면 돼요. 이 다음에 이제 배양토를 채워놓는 네네. 거군요. 그 사이에 넣어주시면 돼요. 얘는 그러면 배운 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와, 네. 진짜 이렇게 정말 예뻐요. 네. 약간 미니정원 느낌이 나죠? 네, 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홈가드닝의 네. 매력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을까요? 네. 내 손으로 직접 관리하고 키우고 이렇게 보살피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기분 힐링도 되고 네. 집안 분위기도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 유니 캐스터도 네. 굉장히 힐링한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5분 네. 했는데도 벌써 힐링 다 됐어요. 저희 선생님 한 시간 좀 넘긴 시간이잖아요. 좀 네. 좀 오래 했는데도 오늘 중에 가장 밝아 보여요. 그랬나요? 네네. 효과 제대로 봤어요. 네. 네. 공기정화 효과도 있을 뿐더러 네. 가습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좀 식구들과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봄날 좋은 네. 봄날 이렇게 만드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 할머니께서 난을 키우실 때 꽃이 잘 안 피잖아요. 네. 그 딱 꽃봉오리가 튀었을 때 그 보람이 크다고 네. 하셨던 맞아.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것도 네. 큰 보람이 되겠죠. 내가 키운 식물이 새순이 돋거나 꽃을 피웠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키워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저희 엄마가 네. 그게 딱 났을 때 제가 그거 못 알아보면 저한테 어, 맞아 맞아. 되게 서운해요. 달라진 거 없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여자분들이 머리 깎고 나서 머리 얘기한 다음에 남자한테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남자들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런 느낌 알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아요.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 따로? 네. 꽃 많이들 이렇게 네. 구매도 하시고 또 힐링도 하시면서 우리 화해 농가도 돕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랑 같이 직접 우리 미니 가든도 만들어보고 홈가드닝 네. 시연도 해봤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잘 보살피려는 그런 노력과 관심이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알찬 답변해 주신 보트플라워의 서희정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치유라는 말이 있죠. 올 봄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로 자연을 집안에 심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고 또 유익한 스타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씨생활 토크쇼 캔싸!